전정각산에 오른 부처님은 혹독한 고행만이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. 끝을 알 수 없는 힘겨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.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.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이라는 극한의 수행 과정이 있었기에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. 지금 내가 걷는 삶의 과정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? 스스로에게 자문해 본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좋은 날의 정률입니다. 음력으로 12월 8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제일입니다. 우리 부처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지요? 네, 온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로 충만한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.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혜의 고화를 막론하고 또 지식이 높거나 뭐 낮거나 아무 걸림이 없는 어디서라도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하면 모든 곳에 다 가셔서 설법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세 번의 설법을 거절한 경전이 있어요. 바로 법화경인데요. 부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화경을 설해달라고 청했을 때 나는 이 법을 설하지 않으리라. 만약에 내가 이 법을 설한다면 세상과 하늘이 놀라고 의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성껏 이 법화경을 설해 주십사 간청을 드리자 마침내 이 법을 설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십니다. 그래서 이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는데 바로 설하기 직전에 스님들과 사부대중 5천명이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. 그러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법화경을 설해 주실 건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? 왜 그러는 거지? 막 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은 떠나가도 좋다. 얻지 못한 법을 얻었다고 하고 깨닫지 못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허물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세 번을 거절하시고 또 5천명의 사부대장이 떠나갔다는 그 법화경, 이유는 무엇일까요? 세상이 놀라고 하늘이 의심할 그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? 법화경에는 깨달은 자만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.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이다. 다만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나와 여러분 모두는 다 부처입니다.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처인데 그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.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가만히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성도제일이 되시면 어떨까요? 네.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성도제일이 되시길 바랍니다. 성불하십시오.